네, 2월 둘째 주 경기 연패 탈출이 필요했던 SKT 그리고 BBQ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. 그 결과 드디어 5연패의 늪에서 벗어난 SKT 승리한 MVP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페이커 선수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네. 하게 됐는데 연패를 드디어 끊었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오늘 오기 전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예. 네, 저희가 일단 연습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경기만 나가면 지니까 뭔가 좀 자신감도 떨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이겨서 팀원들도 자신감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. 예. 블라썸 선수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또 화제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장감은 없으셨나요? 그래도 부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서. 제가 원래 긴장을 하면 좀 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.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좀 많이 못해서 못한 것 같고 다음에는 아니 근데 너무 좋죠 지금. 아 되게 본인도 놀라울 것 같아요. 아, 본인의 첫 데뷔전에서 예. 사실 예. 긴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예. 긴장 안 한 척 하려고 아 그래요? 예. 긴장 안 한 척 하는 거 치고는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나는데요. 아 그런데 오늘 사실 데뷔전인데 팀의 연패에 끊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역할도 하고 그리고 MVP까지 받았어요. 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20살 사는 동안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페이커 선수 어떠세요? 이렇게 블라썸 선수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. 네. 아 그럼 페이커 선수는 아직 조금 순수함이 이제는 아 저는 이제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데뷔가 또 워낙 오래됐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럼 뭐 게임 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쨌든 힘든 시간을 겪으셨었잖아요. 코치진하고 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?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.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역시 경기가 끝나면 그냥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경기 보면서 피드백 위주로 많이 했고 예. 뭐 다음에 더 잘하자 이런 정도로 끝났던 것 같고 최근에 근데 저희가 많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연패를 해서 예. 이제 좀 다들 열심히 하자 분위기가 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1세트 MVP를 이제 잭스로 블라 선수가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그 갱킹에서 깔끔하게 킬을 내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. 그때 상황 혹시 기억나세요? 네네. 네네. 네. 지금도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. 부드럽게. 저기서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자르반이 보였을 거예요. 저기 어디 모르겠는데 한번 보였어가지고 이제 아 이 정도면 어디쯤 돌았겠다 생각하고 딱 바텀갱 이쪽 바텀 쪽이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만 터트려주고 갈게 했는데 바텀갱 각이 좀 보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저기 숨어서 직관해? 그러면서 집 딱 보내고 나서 제가 이거 잡자 잡자 하면서 플레이 쓰고 잡자 해가지고 잡았어요. 와, 예. 마치 구연 동화를 듣는 듯한. 예, 옆에서 예. 듣는 것 같아요. 네, 아주 생생하게 예. 예, 뭐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. 1세트를 어쨌든 뭐 MVP를 받으셨는데 그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양 팀이 모두 1픽으로 모두 아지르를 선픽하는 예.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아지르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일단 지금 다른 미드 챔피언들이 이 버전에서는 너프가 많이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벤을 세 개 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게 하면 일단 미드에서 굉장히 아지르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어쨌든 게임에서 미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벤픽을 그런 벤픽을 선호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또 1세트에서 명장면 중 하나가 블라썸 선수가 미드 쪽으로 돌파해서 또 잭스 하시는 분들이 열광하시는 포탑 막 혼자서 치고 있는 장면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. 네. 예, 이런 거 판단은 좀 팀적으로 하시나요?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셨나요? 이때는 그냥 바텀 물렸다고 소리 듣고 제가 그냥 아 이거 미드라인 밀려가니까 좀 부셔 하면 제가 다 부실 수 있다고 부셔 네, 그래서 다 픽도 제가 한 것 같아요. 또 이런 거 팀들이 잘 네. 버텨주셔서 그렇죠. 네, 시간 다 끌어주셔서 끝까지 못 민 게 좀 아쉽긴 해요. 그 사실 막 미니언이 막 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근데 2세트 때는 또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. 그때 뭐 2세트 사실 막 약간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뭐 버티다 보면 역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팀워크를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버텼나요?
저는 속으로 약간 지네어전 생각이 나긴 했는데 예. 역시 저희가 지네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버티기가. 예. 네,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막뛰기에 발언까지 나왔을 때 일단 게임 이기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예. 일단 저는 그 이전에 그냥 좀 좀 자신 있게 싸우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오히려 먼저 이니셜을 걸고. 예, 뱅 선수가 CS 그 기록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. 네. 아쉬워하거나 그런 거 없나요? 아, 네, 별로 상관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 세트에 네. 뭐 경기를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블라썸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이거 약간 상남자 아니냐. 약간 들짐승. 네. 네.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의 느낌이 있다. 거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막 뒤로 막 한참 돌고 막 그러던데. 약간 이상한 데 가 있고. 아, 제가 원래 그런 좀 갑자기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암살자 챔피언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. 제가 그런 거 자신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 감독님께서 기회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거 다 보여줘라 해가지고 그냥 스크림 때처럼 한 거 같은데 제가 좀 그냥 데스만 좀 줄였으면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. 와,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네요. 예.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바라보실 때는 블라썸 선수 어떤 점이 가장 좀 장점인 것 같아요? 매력적인 것 같아요? 약간 네. 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좀 순박한 모습이 예.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뭔가 좀 약간 얘가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것 같은데 잘 돼가지고 예. 네, 되게 좀 각을 잘 보는 것 같아요. 생각 예. 평소에는 그냥 순박하지만 게임에서는 약간 스마트한 모습이 있다. 네. 네. 잘 제가 포장을 한 것 같네요. 예. 3세트에서 또 카사딘으로 페이커 그렇죠. 선수가 MVP를 받았습니다. 오늘 카사딘이 사실은 좀 페이커 선수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오늘 또 밴을 하고 약간 견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연습 과정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나 봐요. 그거는 말해드릴 수 없고요. 또 이렇게 네. 영업 비밀을. 일단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제 기록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예. 가장 이길 것 같은 픽으로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조합 컨셉 자체도 되게 들어가는 조합으로 잘 구성이 돼서 카사딘이 좀 더 날뛸 수 있지 않았나. 그렇죠. 지금 3세트 얘기하는데 또 느낌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블라썸 선수가 살짝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카사딘 얘기를 할 때 미드 쪽에서의 갱킹 사고도 살짝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좀 그래도 뭐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? 살짝 말리고 시작했었는데 그냥 같이. 그게 예. 그냥 사영이 형은 딱 그냥 잠깐만 미드 좀 그 얘 뭐야 아이고 예. 아 저기 그 딱 6레벨 타이밍이 아지로가 되는데 예. 저 만화를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. 일단 6레벨 타이밍이 되면서 그 침착이라는 그 특성이 터져가지고 막 만화를 다 써가지고 춤춤 찔러가지고 쓰고. 네, 페이커 선수 할 말이. 춤춤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 봐요. 아 그때 네 한 5렙 제가 한 20초 전쯤에 불렀는데 예. 갑자기 6레벨 와서 아 정글러가 너무 게으르네요. 아 죽어주고 가더라고요. 아니 20초 전에 불렀는데 이제 그렇죠. 와서 예. 불러서 왔다 이러고 나서 6렙 되고 나서 오고 나니까 이거 뭐. 네, 그래서 조금 미드가 힘들긴 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하지만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도 이제 차차 또 맞춰가는 거죠. 네, 아 그리고 네. 2세트 아니, 그 마지막 경기 이제 끝나고 나서도 사실 선수들 표정이 다 뭔가 좀 여러 가지를 감정을 느끼는 표정이더라고요. 우프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뭔가 좀 막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? 제가 주위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. 일단 감독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예. 들어오면서 활짝 웃더라고요. 네, 들어오면서 우승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예. 우승이라고. 네. 그럼 연결해서 실제로 지금 SKT에 대해서 뭐 SKT 이제 부활했다. SKT 이제 뭐 다시 반등 뭐 쭉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 제가 볼 때는 부활했다기보다는 그냥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데 흙을 조금씩 안에서 이제 흙을 좀 더 밝아서 올라오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.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네요. 자 그러면 블라썸 선수 오늘 또 데뷔전이고 MVP도 받았는데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페이커 선수가 SKT 대표로 또 팬 여러분께 앞으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저 좀 안타까운데
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랜 연패를 끊고 값진 승리를 거둔 SKT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